somewhere out of sight. Tension in our eyes, our bodies don't lie. Let's get down tonight. I'm just saying things that come to me at night.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방 추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거는 30만원부터 100만원 안쪽까지 해가지고 좀 괜찮게 살 수 있는 럭셔리 해외 브랜드 제품들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좀 가방 컬러나 디자인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바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코페르니 제품인데요. 쉐입이 진짜 특이하지 않나요? 타원 안에 또 다른 타원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지퍼가 이렇게 안쪽부터 이 위까지 전체로 다 열리거든요. 그래서 뭐 가방이 뭐 분해가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이런 특이한 디자인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안에 내부를 열 수가 있고요. 얘는 아무래도 쉐입이 딱 고정되어야 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방 자체가 좀 딱딱한 편이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작은 미니 토트 형태라서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치만 되게 미래적이고 시크한 느낌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입니다. 코페르니가 의류도 되게 동시대적인 그런 느낌 나고요. 쇼도 보면은 파격적인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 브랜드의 제품을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뭔가 소장의 그런 의미가 있다? 가격대도 30만원대라서 사실 요즘에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30만원 훅훅 넘잖아요. 사실 데일리백으로 막 적합하진 않아도 이런 오브제 같은 가방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게 드레스룸이나 옷장 같은데 이렇게 놓기에도 되게 이 자체로 예쁘고 그냥 포인트성으로 들기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얘는 자크미스 르치키토 백. 컬러가 일단 자크미스 정말 컬러를 잘해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완전 되게 상큼한 오렌지 컬러라서 이번 봄, 여름에 진짜 들기 좋고 봄 컬러지만 전 이게 완전 사계절백 같은 게 봄, 여름에는 그 계절성에 맞는 컬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사실 우리가 되게 톤 다운된 그런 어떻게 보면 칙칙할 수 있는 블랙, 그레이 이런 모노톤 컬러들을 많이 입잖아요. 그런 와중에 가방으로 딱 포인트 하나 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룩의 완성도가 완전 확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미니 사이즈라서 가격대도 한 60만원대? 근데 은근히 수납이 나쁘지 않아요. 이게 통으로 뭔가 돼 있다 보니까 뭐 쿠션 팩트라든지 지갑, 립스틱, 핸드크림, 카메라까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옆에 이렇게 크로스 끈이 달릴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사실 얘를 빼고 그냥 이렇게 토트로 들고 다녀도 너무너무 무방하고 저는 이제 크로스 끈을 뺐는데 이 옆에 있는 고리가 너무 눈에 띄면은 그것도 좀 밉더라고요. 근데 얘는 딱 앞에서 봤을 때 전혀 티 안 나고 옆에서도 그렇게 뭐 잘 안 보여가지고 토트로 들어도 너무 예쁘고 숄더나 크로스로 해도 진짜 괜찮은 가방이더라고요.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자크미스가 컬러를 잘하니까 당연히 기본이 되는 블랙도 있고 약간 마젠타 느낌의 핑크 이렇게 있는데 핑크나 블루는 좀 쿨톤 분들이 잘 어울리실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되게 손이 잘 가는 백이에요. 오늘 정말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가방인데요. 이거는 미우미우 제품이거든요. 사실 첫인상은 되게 디자인은 미우미우스러운데 미우미우스럽지 않은? 뭔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깅엄 체크가 진짜 귀엽고 가방 센터에 미우미우 로고가 이렇게 금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 끈도 되게 얇게 해서 화이트 스트랩 이렇게 있고요. 클러치 같은 느낌도 나요. 얘는 이렇게 숄더로도 멜 수 있고 그냥 토트로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가방인데 얘가 진짜 조그맣잖아요. 수납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가방 몸통 부분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왜 엄청 그 실용성 좋은 파우치 있잖아요. 파우치에 그냥 끈이 달린 느낌? 근데 약간 Y2K 느낌도 나면서 패턴이 또 강렬하다 보니까 컬러도 진짜 예쁜 체리핑크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들고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에 미우미운 줄 모르고 가방 진짜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한번 보고 눈길을 끌린 다음에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보고 이게 미우미우였어? 이러면서 또 신기해하더라고요. 패브릭으로 되어 있지만 내구성도 되게 괜찮고 이거 보세요. 엄청 많이 들어가게 생겼죠?
근데 이게 안에가 화이트여가지고 약간 오염에는 약할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이게 블랙 컬러도 있더라고요. 전 사실 막 되게 색깔이 다채롭고 이런 거를 안 좋아하지만 가방 정도는 컬러감 있는 제품을 써서 착장에 생기를 주는 느낌으로 활용을 해주면 진짜 되게 쉬운 코디가 되거든요. 가격대도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60만 원대거든요. 미우미우에서 60만 원대 가방을 어떻게 찾습니까? 너무 괜찮아요. 요즘 진짜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미우미우가. 2023년에 어떻게 보면 더 의미 있는 소비가 되지 않을까. 얘는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제품인데 마르지엘라 글램슬램 백이에요. 제가 이 쉐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장을 한 제품인데 이 쉐입이 저는 너무 귀여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젠틀몬스터랑 마르지엘라 콜라보에서 안경집을 딱 요 디자인으로 해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반가웠고 얘도 정말 활용도가 좋습니다. 앞에는 마르지엘라 시그니처 넘버링이랑 양 사이드에 스티치 4개 박혀 있고요. 뒷면에도 이렇게 스티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때가 타가지고 세탁을 한번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티치가 너무 검해져가지고 제가 막 그 알콜 솜으로 막 닦다가 옆에 가죽이 살짝 벗겨졌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아무튼 여닫는 거는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자동으로 이렇게 닫는 느낌. 안에도 되게 폭신폭신해요. 수납은 사실 지금까지 다 비슷비슷한데 그냥 미니백 중에서 조금 더 수납이 괜찮다. 아 그리고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팔락팔락거려요. 팔락팔락. 제가 옷이든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활용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방도 이렇게 끈이 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길어요. 원래 이제 크로스바디 용도라서 길이가 되게 긴데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얘를 어떻게 하면 숄더로 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가 분리가 되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체인이 이렇게 작은 거 있다가 중간에 하나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다가 큰 거 있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큰 부분에 얘를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숄더로 멜 수 있게. 너무 괜찮지 않나요? 얘는 근데 뭔가 가방 쉐입도 그렇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담긴 그런 가방이라서 데님 같은 그런 캐주얼적인 요소가 들어간 제품이랑 좀 코디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얘도 애정하는 가방인데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가방이에요. 얘는 특히 첫 명품백으로도 추천하고 싶은 가방인 게 얘가 가격대도 잘 찾아보면 해외 편집샵들에서 되게 가격대 좋게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100만 원이 안 넘는 가격으로 구매를 했어요. 얘도 컬러가 진짜 다양해서 근데 화이트는 정말 비추입니다. 저는 좀 가격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화이트보다는 컬러감 있는 제품들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방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취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조테쿠알 아시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